자, 지현이 시험지 가지고 오시죠. 시에 구 가셨나요? 아, 시에 복화군요. 복화 2의 1이네요. 복화 2의 1 문장. 이제 복화 2 처음이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가지고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내용을 가지고 있다.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지고 가지고 있다. 뭐 누가 다 줘? 선생님이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3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나요? 비동사.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를 쓰는 방법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가 숨어 있거나 또는 does가 숨어 있거나 또는 했었다라는 뜻의 did가 숨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념식. 양념시. 양념시의 종류.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캔. can. 뭐뭐 할 것이다. 웰. will. 자, 양치해라. 할 겁니다. 할때 배웠어요. Brush your teeth. Yes, I will. 이런 거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이런 양념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크레파스 하나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하다시죠. 왜냐하면 have의 뜻이 뭐니까 가지다, 뭐 먹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지다든 먹다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래서 하다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하다시 속엔 두가 숨어 있냐? 두의 뜻이 하다라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용의 뜻은 크레파스인데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식. 이름식이요. 선생님이 영어 문장 속에 이름식을 사용할 때꼭 따져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셀수 있는가 없는가를 꼭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크레파스는 셀수 있습니까? 어? 크레파스 하나, 둘, 셋, 넷, 셀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셀수 있죠. 셀수 있는데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개. 자, 여기 어가 있는데요. 어의 뜻은 원이란 뜻으로 같은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파스 한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 have crayon이 아니고 I have a cray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cray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이죠?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가 될 거고,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have a crayon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는 뜻입니까? 이거다,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하나의 크레용. 자, 이제 처음 가르쳐 줍니다. 묻는 말 만드는 방법. 내가 여섯 개 질문 중에 무엇이라며? 무엇은 영어로 뭐예요?
뭐예요? 무엇? What이죠. 몰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이 묻는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what 할 거고요. 자,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라 그랬죠? 네. 그럼 묻는 말 만들려고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Do you have? 그래서 읽어보세요.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가 무슨 뜻이다? 나는 가지고 있니?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What do you do? 뭐라고요? What do you 크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너 뭐 가지고 있어? 어, 나 크레파스 하나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라고 묻는다고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오케이. 물어봤더니 대답이? I have a crayon. 오케이. 뭐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큰 소리로 하면 안 될까요? 영어는 말 배우는 건데 웅얼웅얼 거려갖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어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때 묻는 방법 가르쳐줬습니다. 자, 하나 더 가르쳐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의 크레파스를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할 때는 뭐라 그런다? I Okay.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not하고 합쳐지면 do not이 되는데 do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do not을 줄였으면 don't. 뭐가 되는 것 같아요? don't가 되고 있죠. 이거 두 개 줄여서 축약형이라고 하는데 줄였으면 안 가지고 있다라는 이 속에 두가 숨어있다가 하다시라고 했죠. 모든 하다시 속엔 do not, does가 숨어있고 지금은 두가 숨어있는 경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묻는 말,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세 가지 방법을 일단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넌 뭘 가지고 있니? I have a crayon. 오케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crayon. 만약에 안 가지고 있으면 don't have a crayon. I don't have a crayon.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a crayon. 뭐라고요? I have a crayon. I have crayons. I have crayons. 오케이. 마찬가지. 누가 다는 똑같네요. 아까랑.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달라졌네요. 오케이. crayon. 크레파스. 무슨 씨인데? 이름씨. 이름씨인데 셀 수 있는 이름씨야? 셀 수 없는 이름씨야? 아, 셀 수 없죠. 그쵸? 맞죠? 그쵸? 네. 이거 북 뜻이 뭐예요? 책. 책이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합니까? 못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I have a book. 얘는 왜 붙여야 돼요? 하나, 셀 수 있는데 하나일 때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르게 꼭 한 개라는 걸 밝혀야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I have book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영어하고 우리말이 다른 점이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규칙이 좀 다릅니다. 책은 셀 수 있어. 그럼 한 권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I have a book. 그럼 두 권 이상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I have a book.
해, 북 이름 쓰고 셀수 있어요, 없어요? 어? 셀수 있으니까 어도 붙일 수 있는 거고 뒤에 여럿의 형태인 S나 ES도 붙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크레온은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셀수 있죠. 아까 전에 크레파스 하나 갖고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근데 두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넌 가지고 있니?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have crayons. 만약에 크레파스 3개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 I have three crayons라고 했겠죠. 그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have a ball. I have a ball. 예,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하다시 쓰였고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두 번째 방법인 하다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 있거나 더즈가 숨어 있거나 디드가 숨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두가 숨어 있는 경우인데 어떨 때 더즈가 숨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녀가 공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다? She has a ball. 오케이.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가 원래 have인데 갑자기 has로 바뀌었어. 끝에 s가 붙어 있어. 왜 그럴까? 이 속엔 지금 뭐가 숨어 있어? 더즈가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까? Okay. 그녀가 공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이란 대답을 갖고 있는데 What do you have?라고 물어보는데요. 너는 뭘 갖고 있니? 그랬더니 그녀는 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녀가 뭘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이건 뭘까요? She She 이렇게 묻겠죠. 그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she have? 갑자기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해준데, 어? 그녀가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뭐가 되고 있어? Where does she have가 됐을까요? 이 ha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원래 모습인 have 속에 뭐가 들어갔더니 does가 들어갔더니 우리 눈에 뭘로 보이는 거야? has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묻는 말 만들려고 다시 빠져나왔어 밖으로. 그럼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마찬가지 어떨 때 does가 들어가 있냐? 만약에 그는 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할 때도 그는 공을 갖고 있습니다. has. Okay, 그래서 he나 she나 it 뒤에 오는 하다시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게 된다? does가 숨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다시 뒤에 s로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니네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난 그거 좋아해. I like it. 그는 그거 좋아해. He like 이시던가요? He likes it. Like의 뜻은 뭐라고요? 좋아하다라는 하다신데 내가 좋아한다는 걸할 때는 원래 모습대로 쓰면 됩니다. 좋아하다의 원래 모습대로. 왜?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숨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이런 거할 때는 He likes, she likes, it likes, he, she, it, she. 이 자리에 있으면 누가 다 자리에 이 자리에 he나 she나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he나 she나 it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오면 여기에 하다시 속에는 does가 숨어 있어야 합니다. he, she, it일 때 be 동사도 s 붙어 있는 걸 좋아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all의 뜻은 공이고 공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 시를 영어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뭘 따져봐야 된다고요? 자, 만약에 나는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a wate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될 리가 없죠. 나는 물을 가지고 있다. I have water. Okay. water의 뜻은 물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근데 나는 물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왜 I have a water 하면 왜 안 될까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왜 이걸 못 붙입니까? 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케이. 셀 수 없으면 하나라고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 물이란 뜻일 때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없겠죠. 이건 여러 개란 뜻이니까. 셀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오케이. 내가 물 두 잔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I have two 잔이란 뜻이 glass인데요. 복수형 써야 되겠죠. 내가 물 두 잔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water는 셀 수 없지만 잔은 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가 무슨 뜻이길래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넌뭘 갖고 있니? 라는 뜻이니까 나는 하나의 공을 갖고 있다라는 대답이 what에 대한 대답. A ball은 이름씨니까 이름씨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 또는 what. 영어로 하면 who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 명사겠죠. 이름씨는 원래 명칭은 명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죠? 자, 이번에는 I have a ball. I have balls. I have balls. 볼은 공인데 셀 수 있는 이름씨고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라는 것도 들어봤죠, 학교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I have balls. 뭐 갖고 있어? 공두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have a doll. doll의 뜻은 이니까 무슨 시고 셀 수 있으니까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하나의 인형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의 연필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난 연필 갖고 있어 난 인형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말에는 굳이 문장 속에 이름씨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연필 두 자루를 갖고 있어도 난 연필 갖고 있다 그러고 한 자루 갖고 있어도 나는 연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굳이 연필들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의 연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 배우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나 봐요. 계속해서 I have a doll. I have 돌즈예요. 자, 돌즈라는 표현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돌즈라는 표현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합니까? 자, 이게 뭐랑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요, 문장에서. 하나면 복수 형태랑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여기에는 어울리려면 최소한 몇 개부터 이상이라야 돼? 두 개 이상부터 된다. 자, 많은 인형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다? I have many dolls.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a bike. bike 셀 수 그리고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I don't have a bike. 너는 가지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말고 너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라고 묻는 겁니다. Do you buy? 너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데요. 네, 무엇이란 말이 필요합니까? 너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에 이 표현을 영어로 할 때 what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기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까? 그냥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건데 what이 왜 필요합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what do you have? 겠지. 근데 나는 이 그대로 놔두고 그냥 묻는 말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Do you have a bike? 하면 do you 하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 물음표 붙이고 싶어졌죠. Do you have a bike?라고 물었는데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I do.라고. 안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I do. No, I do 이릅니까? No, I don't do. 이 do는 뭐 대시고 왔냐? Yes, I have a bike 대시고 왔고 don't 뒤에는 뭐가 생겼다? No, I don't have a bike가 생겼다. 이런 거 다 학교에서 배웠던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I have a bike. I have bikes. I have bikes. 넌 자전거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넌 자전거 둘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 you have a bike? Do you have bikes? 라고 물어봤고 가지고 있다면 Yes, I do. Yes, I do. 라고 대답하면 되고 안 갖고 있으면 No, I don't. No, I don't have a bike. 됐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왜 그런지 설명드렸고요. 지금 쓰기 시험 선생님이 대충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쓰기 시험 친 걸로 봐서는 우리 지연이가 아직도 B하고 D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입니까? 아직도 B, D를 헷갈리게?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